어디 한번 보자. 오늘은 누구를 데려가면 될까? 이 녀석이구나. 없나? 아무 대답도 안 들리고 잘도 안 들리는 거 거기 있네. 일부러 없는 척한 거야? 오는 줄 알고? 너내 정체 알고 있었지? 내가 올줄 알고. 일부러 없는 척한 거지. 응? 솔직히 말해. 아니야? 네가 오늘 갈라진 거 알고 있지? 어떻게 저승이지? 가야 돼 이제. 이승이 오늘 머물 수 없어. 알다시피. 마지막 뭐그 정도는 해줘야지. 이제 가볼까? 저승으로 여기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빨리 가야 이제 진짜 저승. 산다 했지. 그럼 가자. 저승으로. 나야.
이제 저승하게 되면 2승에 있는 다시 못 보지. 볼 수도 없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다시 태어나는 거 2승에 다시 저승으로 가서 이승에서 살았을 때 죄가 있는지 그 이제 죄 심판을 받고 나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면 목감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줄 거야. 그 다음엔 다시 이승에서 수도 있고 그래 다만 뭘로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나도 정확히는 몰라.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생물이 있다 보니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. 궁금한 건 저승가사 난 너를 데려온 사자일 뿐이지 저승사자 요즘 저승은 많이 바뀌었어. 예전에 뭐 불이라든지 이런 거 샀다고 하지만 요즘은 드론이라든지 어쩔 수 없어. 난 그저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제일 뿐이고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너도 잘 알잖아. 모르는구나. 하긴 저승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기 싫어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. 넌 어떻게 할 거야? 기억을 영원히 간직같이 살 거야? 아니 그냥 잊어버릴 기억하고 싶은 것만
이 정도면 됐겠지.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서 그 단계에 통과해야 돼.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다 보면 염라대왕이 앞에 와 있을 거야. 그럼 염라대왕께서 확인을 하시고 널 천국으로 보내주실지 지옥으로 보낼지 지옥에 남겨둘지 결정하시겠지. 이승보다 더 힘들 거야. 알다시피. 그러니 조심하라고. 그럼 행운을 빌게. 뭐 이곳에서 행운을 빈다는 건 좀 아니지만 말이야. 염라대왕이 앞에 도착하면 이승에서 네가 지었던 모든 죄 그런 거에 대한 처분은 나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. 만약에 하나라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아마 천국으로 가지 못할 거야. 영원히 지옥에 갇혀있게 될 거니까 그러니 조심하라고. 알았지? 그럼 난 이만 내 할 일 다 했으니 또 다른 자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야지. 그럼 다음에 봐. 다음엔 너가 될지도 모르겠다. 그럼 이만